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포구로 인해서 많은 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규슈 쪽에 많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쪽에는 히로시마라고 저기 그 야마구치 시마네 도토리 오카야마 쪽입니다. 그리고 효고 쪽도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코쿠 에이메라든지 고치도쿠시마 카가와 쪽에도 역시 기이반데 와카야마 쪽에도 지금 비구름대가 많이 형성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그 아이치 쪽에도 아이치라든지 그 시가미의 나라 이쪽이죠. 그다음에 어제 좀 지진이 많이 발생한 이 시가현과 이시카와현 후쿠이라든지 이쪽에도 지금 비가 많이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적 강수량을 보더라도 지금 이쪽 주거쿠 쪽에 보시면 164, 158, 뭐 규슈 쪽은 200이 넘어가죠. 누적 강수량이 200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코쿠 쪽도 보시면 여기 에이메라든지 에이메 쪽이라든지 이 고치현 쪽이나 이 도쿠시마 쪽에 비가 많이 왔죠. 카가와 쪽에는 약간 비가 좀 적게 온 걸로 좀 보이고요. 카가와는 다행히 좀 비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기 와카야마, 기이반도 와카야마 쪽도 비가 많이 왔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시카와라든지 여기 후쿠이 이쪽이죠. 이쪽에도 비가 많이 지금 누적강 150이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가미의 나라현 쪽이죠. 이쪽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주부를 근처로 해서 주곡구, 큐슈, 시곡구, 기이반도 쪽에 특히 와카야마, 오사카 쪽은 좀 비가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쪽에 지금 계속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대만 기상청의 태풍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치엔 바위스 치르스 잉파스 타이핑양 띠치요 이거 러다이 싱 띠치야 티디. 그러니까 그 현재 8월 17일 오늘 오전 8시 태평양에 한 개의 열대 저기압이 있다. 러다이 싱 띠치야 티지 14입니다. 오늘 17일 8시에 중심 위치가 북위 13.3도, 그다음에 동경 145도, 그리고 시속 2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기압이 1006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12m, 그 다음에 순간 최대 그 풍속이 초속 20m.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2m, 그 다음에 그 순간 최대 풍속이 역시 초속 20m입니다. 그 보시면은 지금 TG14인데요. 17일 날 8시, 오늘 8시, 오늘 저녁 오전 8시, 저녁 8시 이쯤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18일 지금 보시면은 내일 저녁 8시에 이 정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지금 타이완은 대만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약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2일 날 정도에 대만에 정확하게 오전 8시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